한번 여러분들하고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가사 보시면요 재밌잖아.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애들 가라 나를 맨날마다 우는 게 아니야 일단 한번 잡숴보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노래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노래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불을 한번 꺼주시면 여기 불 네 앞에 분 여기를 꺼주세요. 네 좋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29일날 방송 꼭 보십시오. 가요대 약장수 김성환의 약장수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죠? 제가 이걸 떠왔습니다. 그날 여러분들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 모습으로 그날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어디서 구했어요 했더니 어디서 구했어요 했더니 야 광호야 KBS 의상실에 가서 다 뒤져가지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켜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요걸 좀 알아두시면 자 그러면 약장수 한번 교재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조가 약장수가 얼마나 잘하는데 시작 어머님들 굳이 이거를 무슨 교재를 보고 부르세요. 외우면 되지. 다들 뭐 시키면 이때는 또 뺨 사람들 약장수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앉아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보면서 시작 뺨. 자 1조 저희가 여기 손님들이 앉아있어요. 시작 뺨. 네, 저 1조는 다음부터 제 조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조 시작. 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들, 그때 어릴 때 약장수 팔 때 공터에 가서 앉아서 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오, 이거 잘하시네. 근데 입만 하면 애들은 가라 시작 애들은 가라 오늘 저기 팀장님 여기 약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갑니다.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시작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요건 약간 약장수처럼 약간 세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시작 애든 가라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외워보세요. 시작 애든 가라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와우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가사 지금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일단 한번 잡숴봐 일단 한번 잡숴봐 시작 일단 한번 잡숴봐 약장수 약장수
자, 한번 어머님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준비! 준비하시고 뭐냐 전주라는 거야. 실질적인 노래는 아이들은 집으로 하는 건데 이 앞을 따라해야 약장수 같은 느낌이 나지 앞에 가만히 있다가 노래 들어가면 약장수가 아니에요. 자 어머니 다시 한번 보세요. 뭐 한마디 하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뭐 하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댄스가 나오면 몸이 이렇게 시작 시작 좀 하도세요. 시작. 박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이거 이렇게 놀지 않으면 재미없다니까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1초 애 들어가라 시작 애 들어가라 아직 수도 좀 더 닦아야 되겠다 송강호 조수 2초 시작 애 들어가라 이렇게 약간 목소리를요 약장수는 그냥 애 들어가라 애 들어가라 이렇게 약간 긁어야 돼요 2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시작 애 들어가라 아까보다 더 잘하잖아요 지금 자 목소리 긁어야 돼 1초 시작 애 그래야 노래가 재밌어.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 둘, 셋, 넷.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에이, 하나, 둘, 셋, 넷. 날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일단 한번 잡숴봐. 준비. 야, 잡숴. 자, 이제 노래 가겠습니다. 교재 봐주세요. 재밌게 잘 했죠? 네. 예, 이제 노래 갑니다. 시작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오늘 이거는 잘하는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할 때 고가 올라가 시작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시작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자 그럼 아이들은부터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약장수 시작 약장수 들어보세요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그쳐보세요 약장수 그 약장수 그리고 그 약장수가 그리운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어디 있을까 하가 아니라 그리워 어디 있을까 껌 저 보세요 껌 고개 흔들면서 시작 껌 1조 시작 이거는 2조가 못 쫓아갈 것 같아 시작 아니 여기가 더 잘했어요 보세요 시작 자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시작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자 좋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저런 노래도 쓰고 그러면서 다른 반 어머니가 그래요 선생님도 나이를 먹었군요 이제 이 생각이 나니까 저 어릴 때 정말 초등학교 땐
동네 만남 이게 있었어요. 자, 어머님들 우리가 몸은 비록 초등학교 시절로 못 돌아가도 노래만큼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은 안 어울리는데 김성환 가수한테 어울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쪽 갑니다. 들어보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기가 빠지게 하나요? 날이면 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시작. 날이면 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어머님들, 혹시 어머님들 젊은 애들 보면 래퍼라고 해요. 랩하는 애들 보면 손을 어떻게 하냐? 계속 움직여. 걔네는 날이면 또 날 이렇게 안 해. 그럼 이거는 리듬 타면 하나 둘 셋 넷. 날이면 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리듬을 타. 시작. 날이면 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장날에 자리 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시작. 장날에 자리 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그냥 묻어가지 마세요. 장날에 자리 깔고. 시작. 장날에 자리 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약장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쓴거? 시작. 그 약장수 어디 쓴거? 그러면서 그 약장수가 보고프니까 그 시절로 어디 쓴거? 어디 쓴거? 시작. 어디 쓴거? 좋습니다. 어머니들 앞에 보세요. 어머니들 자 갑니다. 준비. 벌써 반 다 배웠어요. 이게 이제 가장 쉬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장날에 자리 깔고 양을 놓고 파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약장수 어디 있을까? 장사와 평평. 자, 어머니들 그냥 평 시작. 평 잡사와 평평 시작. 아니요, 앞에서부터 시작. 뺨! 잡사마 뺨뺨! 시작! 뺨! 잡사마 뺨뺨! 오늘 어머니도 집에 가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버님한테? 이 사람이 놀이기실 갔다 오랬더니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워왔냐고 할 텐데. 자, 쉬워요, 어머니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뺨! 잡사마 뺨뺨! 어머니들 잘 보세요.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뺨, 잡사마 뺨뺨은 똑같아. 근데 두 번째는 멜로디가 올라가. 자, 보세요. 뺨, 잡사바, 뺨, 뺨. 두 번째, 뺨, 잡사바, 뺨, 뺨. 이게 바뀌어요. 시작. 뺨, 잡사바, 뺨, 뺨. 셋, 넷. 뺨, 잡사바, 뺨, 뺨. 네, 두 번째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막 올리지 마시고. 자, 2조. 아, 저, 1조 보란 듯이. 시작. 뺨.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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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머님들, 굳이 이거를 책을 보고 할 필요가 없는데. 다 외우면 돼요. 2조, 1조, 시작. 뺨, 잡사바, 뺨, 뺨. 뺨, 잡사바, 뺨, 뺨. 오, 1조는요, 2조 할 때 고마워해야 돼요. 왜 한번 혼나고 나니까 정신 바짝 차렸잖아. 자, 그 다음에 옆에 간다. 들어보세요. 오늘 밤 영광이 깨진다고. 오늘 밤 요강이, 오늘 밤 요강이, 손 들고 시작. 오늘 밤 요강이 깨진다고, 오늘 밤 요강이 깨진다고, 여기까지 시작. 오늘 밤 요강이 깨진다고, 허풍 떨던 얘기, 허풍 떨던 얘기. 좋습니다. 자, 가봅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자, 약장수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전에는 다른 게 없는데 하나 같죠. 시작. 헉. 시작.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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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다리까지 흔드는데 헐을 안 하면 어떻게 어머니? 1조 시작. 헉. 2조. 헉. 자. 뿅. 잡사바 뿅뿅. 두 번째. 뿅. 잡사바 뿅뿅. 그때는 몰랐지. 생각하니 헉. 쳐보세요. 생각하니 헉. 시작. 생각하니 헉. 웃었구나. 한 번 더 시작. 생각하니 헉. 웃었구나. 끝났습니다. 웃을 거나